애널리스트들은 어떻게 목표 주가를 산정할까요? 하반기 투자 전략과 업종별 시장 전망에서 확인하십시오. 6월 말까지 특별한 혜택을 꼭 누려보시기 바랍니다. 네, 6월 22일 화요일 오늘 아침 페이지 2 라이브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고요. 오늘은 스페셜 우리 진행자로 안승찬 이데일리 전 기자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반도체 많은 분들이 좀 불안불안해하시고 도대체 언제 가냐, 몇 달을 쉬고 있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고 계신데 과연 희망의 빛이 보이는 상황인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탈출해야 되는지. 네. 워낙 많은 분들이 투자하고 계시니까 사실 말씀드리기가 쉽진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수석연구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우리 송명섭 연구위원께서 이제 자료를 먼저 저희한테 좀 보내주셨는데 혹시 그 자료를 함께 보면서 들으실 분들은 저희 페이지 탭 자료실 가시면요, 시내 자료실에 자료를 다 올려놨으니까 같이 보셔도 매우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가 자료를 살짝 보니까 거의 뭐 반도체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제목도 약간 우울해요. 맞습니까? 또 기억을 못 하실까봐. 네. 전에 제가 왔을 때 그 제가 전에 여기 몇 차례 왔었죠. 그래서 네. 제가 그 3월인가 4월인가 왔을 때 네. 다 좋다고 얘기하시는데 물론 네. 저도 이제 좋게 보고 있긴 하나 네. 세 가지 리스크가 있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맞아요. 그다음에 이제 바로 전달에 네. 정확히 5월 21일입니다. 기억 잘 하시라고. 그래서 그때 제가 왔을 때 네. 그러한 리스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지금 빨리 그 네. 불거지고 있다. 네. 그래서 그 주가가 반등이 나오긴 할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거는 별로 권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그때 이제 정프로님하고 저하고 희망회로 대 이제 절망회로 돌리면서 한참 이제 네, 회로가 나왔었죠. 쌍회로가 돌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한 달 정도 후에 나와서 과연 그런 리스크들이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 이제 그거를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오늘 네. 나온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그 리스크들이 계속해서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그 자료를 보면서 네. 이제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리스크에 대해서 먼저 경고를 주셨고 그 리스크가 생각보다 빨리 왔던 게 이제 두 번째 출연 때 메시지시고 지금 이제 그 리스크들이 얼마나 혹시 해소됐는지 아니면 더 심해졌는지 요것들을 이제 점검해 보는 시간이군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큰 희망이 별로 없는 거죠, 지금.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오늘 이번 주가 이제 반도체 그 특집이니까 네. 제가 이제 와서 제일 먼저 나쁜 얘기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오셔서 좋은 얘기 하시겠죠. 그러니까 먼저 매를 먼저 맞고 그다음에 그럴까요? 이제 좋은 얘기 들으시면 예, 그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예.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페이지부터 한번 보시면은 제가 네. 그 말씀드렸던 세 가지 리스크는 첫 번째는 그 언택트 수요의 갑작스러운 감소 가능성이었죠. 첫 번째 리스크. 그렇죠. 그다음 네. 두 번째 리스크는 그 캐펙스의 증가에 따른 내년에 이제 공급 증가율이 증가. 낮지 않을 수 있다라는 점이었고 네. 세 번째는 밸류에이션 배수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좀 추세적으로 하락하는 것 같다. 이 세 가지 그 리스크였습니다. 첫 번째로 그 수요 관련해서 먼저 네. 그러니까 수요는 줄고 있습니다. 공급은 늘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밸류에이션 배수가 네. 조금 이제는 추세적인 하락기에 접어든 것 같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자, 1페이지부터 보시면은 그때 이제 제가 중국 그다음에 유럽 그 미국 이러한 그 IT 수요 현재 상황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이제 그림 1에서 보실 때 4월 달 그 미국 IT 수요 YY 증감률이 네. 이제 굉장히 높았다. 140% 정도까지 나왔었는데 5월부터는 내릴 것 같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좀 빠르게 내릴 것 같다. 근데 실제로 5월 달에 조금 내렸어요. 그리고 이제 6월 달에는 조금 그 역기적과에 따라서 이제 빠르게 좀 내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유럽은 아직은 뭐 그
데이터들이 발표가 안 돼서 4월까지는 오를 것 같은데 여기도 아마 5월부터는 좀 하락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중국 IT 수요가 굉장히 지금 안 좋은 게 문제라고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달에 정점 찍고 3월, 4월, 5월 지속적으로 지금 그 YY 증감률이 내리고 있는데 지금 6월 달 가면은 아마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아, 네. 그래서 중국의 이제 IT 수요가 조금 안 좋아지고 있고 그래서 IT 수요는 지금 중국, 미국, 유럽 순으로 좀 픽아웃하는 그림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지금 보여준다는 거고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수요 증감률 DRAM 수요 증감률을 원래는 27.8%를 봤는데 올해 그런데 이거를 24.7% 정도로 낮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IT 수요가 생각보다 조금 빨리 나빠지는 것 같아서 네. 그런데 최근에 그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왔고요. 또 올게 이제 이거를 반영을 해보니까 24.3%로 좀 더 낮춰야 될 것 같다. 올해 그 DRAM 수요 증가율을. 네. 자, 그리고 내년에는 17.9%로 낮아질 것 같다.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렸었죠. 자,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도 예상하셨던 것보다 더 네, 조금 더 나빠요. 그러니까 5월 달에 그 제가 생각했던 그 스마트폰 그다음에 네. 노트북 그 출하 데이터들이 나쁠 거라고 봤는데 그거보다도 약간 더 나빠요. 자, 그래서 이제 3페이지를 한번 보시면은 네. 자, 노트북 ODM 출하량을 한번 보면 이게 이제 그동안에 그 언택트 수요의 핵심이었잖아요. 노트북이. 워낙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재택근무, 재택학습 하다 보니까 굉장히 그 노트북이 많이 팔렸죠. 과거에 역성장하던 시장이었는데 네네. 이게 이제 굉장히 그 큰 폭의 성장을 하는 모습을 그림 4에서도 지금 보실 수가 있잖아요. 많이 올라갔죠. 자,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3월, 4월 이렇게 가면서 이제 출하량도 자체도 감소하고 있고 YY 증감률도 내리고 있고 지금 5월달 데이터가 나왔는데 YY 증감률이 6%로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고요. 그다음에 4월 대비해서도 5%가 줄었어요. 근데 원래 5월이라는 달은 4월보다는 12% 느는 달이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이번에는 4월 대비 5%가 오히려 줄었어요. 월별로 따져보니 예, 월별로 봐도 네. 그러니까 좀 우려보다 부진하다는 거고 이렇게 가면은 원래 2분기 그 출하량이 이 노트북 ODM 회사들이 얘기했던 거는 뭐 한 20에서 30% 정도 1분기 대비 늘 거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네. 그거를 이제 최근에 와가지고 10% 느는 걸로 전망치가 낮아졌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5월달 수치 나온 걸 보니까 10%도 네.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저는 이제 주로 희망회로 잘 돌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 평년 기준으로 봐야지 이게 작년 대비로 보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 주장을 저는 줄기차게 하고 있거든요. 예, 그때도 그 질문을 하셨었죠. 근데 그래서 제가 그때 그게 이미 주가에 반영되었었다는 게 문제다. 그렇게 말씀드렸다고 말씀하셨죠 그때. 네, 그리고 네. 그러한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주가가 네. 상승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그 성장률이 이제 빠지기 시작을 하고 향후에는 이게 보시면은 YY 증감률이 이제 플러스 6%, 200%에서 6%까지 지금 내려왔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YY 증감률도 마이너스로 이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원래 또 역성장하던 시장이고.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좀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한 5% 정도로 2분기 출하량이 1분기 네. 대비해서 지금 낮아지는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 된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을 때 과연 이게 이유가 뭐냐 네.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게 IT 부품 부족 문제가 지금 있는 거 아니냐 네. 그런 그 얘기들을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물론 일부 IT 부품 부족 문제가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네. 이제 제가 그 확인을 해보니까 그 제가 이제 대만 노트북 ODM 회사들하고 한번 좀 얘기를 해보니까 네. 예를 들면 이제 퀀터 같은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부품 부족 문제가 그 생산을 못하는 정도로 그렇게 지금 영향이 있진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생산은 뭐 꾸역꾸역 하고 있는데 네. 자기네 고객들이 노트북 ODM 회사에 대한 그런 주문을 원래 주기로 했던 것보다 줄였다는 거예요. 2분기랑 하반기 물량에 대해서. 에이.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장 큰 노트북 회사 중에 하나인 HP 같은 경우도 네. 자기네들이 원래 그 잡았던 올해 목표치를 한 15% 가깝게 지금 줄였어요. 아, HP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네. 이거는 이 노트북에 대한 언택트표가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그 올해 출하량 자체를 좀 높게 잡았는데 뭐 실제로 지금 네. 그 판매가 그렇게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되는 걸로 보여져요. IT 부품 부족 문제도 뭐 있겠지만 네. 그래서 이제 출하량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거다. 이제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언택트 수요는 제가 볼 때는 둔화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네. 노트북에 쓰이는 반도체는 그래서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고. 자, 그다음에 스마트폰 쪽을 보시면은 이게 이제 4월 달에 네. 이 스마트폰 쪽에 사실은 쇼크가 났었단 말이에요. 출하량이. 그래서 중국 시장 스마트폰 출하량 그림 6을 한번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권으로 마이너스 30%대 네. 그 4월 달에 출하량 YOY 증감률이 났죠. 그래서 이때 굉장히 그 시장이 많이 이거에 반응을 했었고, 그래서 5월 달도 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했어요. 네. 그런데 실제로 지금 발표된 숫자를 보니까 네. 마이너스 31%의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이 나왔고. 마이너스 31이요? 예, 작년 대비. 뭐. 그다음에 지금 4월 달, 5월 달로 가면서 이쪽도 원래 계절성은 네. 계속해서 느는 달이에요. 그 5월 달은 4월 달보다는 원래 좀 느는 달이란 말이에요. 네. 4월 달도 늘고. 그런데 4월, 5월 가면서 전월 대비해서 출하량이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요소인 거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2분기에 세계에서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인 중국 시장의 스마트폰 출하량이 네. 지금 전 분기 대비해 가지고 20% 이상 지금 감소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지난 한 달 사이에 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자기네 자체 올해 예상 출하량을 한 25% 정도 하향을 했어요. 아. 그러니까 이쪽도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줄었다가 네. 그다음에 이제 확 늘었는데 이제 그러한 상황에 그 맞춰서 올해 출하량 전망치를 좀 올렸었는데 근데 실제로 지금 그 실제 판매가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출하량 목표치를 지금 굉장히 큰 폭으로 하향 조정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림 7을 보시면은 중국 시장만 지금 사실 나쁜 게 아니고 네. 중국 스마트폰 회사들의 수출액 그다음에 YOY 증감률을 봐도 이것도 2월 달에 정점 찍고 지금 5월까지 지속적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이 수출도 많이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쪽도 수출 쪽에서도 지금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혹시 제가 잘 모르긴 합니다만 이게 작년 5월에 중국이 좀 특별히 이게 YOY잖아요. 작년 전년 대비니까 작년 5월 때쯤에 특별히 뭐가 좋았던 그런 이슈 그런 건 없었습니까? 작년에 추세적으로 지금 줄어든다고 봐야 되나요? 작년에 2월, 3월 그 4월, 2월, 3월 안 좋았다가 네. 4월, 5월 달에 많이 늘긴 했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드린 게 YY 증감률이 이제 마이너스 30%대로 큰 폭으로 난 거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가 좀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MOM으로 줄었다는 게 전월 대비로 예, 원래 늘어야 되는 달인데 지금 줄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사실은 그 기저효과로 설명할 수가 좀 없고 그 다음에 올해 4월 달, 5월 달 출하량 자체가 20년 말고 20년에 이제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보고 19년이나 18년 뭐 요런 때 대비해서도 더 낮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요쪽에서도 그 스마트폰 쪽에서도 좀 둔화되고 있다라고 지금 보여질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스마트폰 뭐 노트북 등등의 수요가 줄어들거나 혹은 뭐 증가율이 훅 떨어지고 있는 상황. 그렇죠. 그래서 네. 이게 저는 사실은 3분기까지 양호할 거라고 봤었거든요. 아, 3분기까지 버텨줄 줄 알았는데 그렇죠. 좀 빨리 왔다 이거죠? 그렇죠. 아. 3분기까지는 괜찮을 줄 알았어요. 전 4분기 들어가면서부터 이런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빨리 온 거고. 네. 서버 쪽을 보면은 이쪽은 아직은 뭐 양호하다. 그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네네. 서버 쪽은 뭐 2분기 출하도 1분기 대비해서 한 10% 중반 정도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올해 이 표 2에서 보시면은 이 IDC 업체들의 캐펙스 계획을 봐도 지금
작년에 이제 20년에 캐펙스 증가율이 20.9%, 19년에 이제 마이너스 0.3% 나와서 되게 안 좋았다가 네. 20년에 이제 20.9% 나오고 5월 17일자로 제가 업데이트했을 때는 이제 17.9%의 캐펙스 증가율이 예측이 됐었는데 6월 17일자로 한 달 후에 제가 업데이트해 보니까 17.7%로 약간은 줄었지만 증가율이 네. 그러니까 여전히 양호한 이제 그런 모습이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괜찮다. 서버는 그래도 그렇죠. 괜찮다. 올해까지는 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네. 22년 내년에 대한 IDC 업체들의 캐펙스 그 전망을 보면 지금 9.0%를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작년과 올해의 서버 투자 사이클이 이제 강력하게 이어지고 있고 근데 내년에 가면은 이러한 그 물론 증가하겠지만 이제 증가하는 속도는 내년에는 좀 둔화되는 걸로 시장이 지금 예측하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네네. 그래서 서버 쪽도 과연 내년에 올해는 뭐 아이슬레이크 같은 거 등장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서버 빌드업도 늘고 서버 안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양도 많이 늘고 하는데 네. 과연 내년에 이제 이러한 요소들이 둔화되고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내년에 이 수요 증가율이 작년이나 올해만큼 높을 수 있겠는가 이거에 네. 대한 지금 그 우려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DRAM 쪽의 업황을 한번 보시면은. 그 DRAM 쪽에는 아직은 뭐 양호하다. 그래서 고객들의 DRAM 주문 감소는 아직 나오고 있지 않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더 컷은 아직은 없고. 네. 근데 그런 이유는 뭐냐면은 그림 9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반적으로 고객들 재고가 뭐 PC 고객들 재고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정상 수준이고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서버 이쪽은 정상보다는 약간 높긴 하지만은 네. 아주 많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DRAM 업체들 제가 또 워낙 낮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서로 알고 있으므로 그 아직은 DRAM에 대한 주문을 줄이거나 하고 있진 않다. 네. 이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건 아직은 유지되고 있어 이런 상황은. 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2분기 그 고정거래 가격 평균 그 판매 가격이 한 18%에서 20% 정도 오르는데 3분기는 아직은 이제 고정거래 가격이 결정이 아직은 안 났어요. 네네. 자, 그런데 지금 DRAM 업체들 같은 경우는 PC DRAM이나 서버 DRAM 같은 경우에 10% 정도 올리길 원하고요. 지금. 그다음에 모바일 DRAM은 한 15% 정도 올리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고객들한테.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고객들은 과거보다 전에 2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군말 없이 좀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요번에 와서는 3분기 고정거래 가격에 대해서는 약간 지금 이견이 생각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고객들은 야, 이거는 지금. 가격 내려라. 예, 예, 이 정도 올려줄 순 없다, 우리는. 예. 조금 더 깎자. 예. 상승폭을. 지금 미루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원래 한 12% 정도 오를 거로 봤었어요. 3분기 고정거래 가격이 네. 평균적으로. 근데 요거보다 조금 덜 오를 것 같아요. 가격도. 네. 자 그런데 이제 네. 그래도 뭐 3분기에는 뭐 한 10% 정도의 지금 가격 상승폭이 나오니까 실적은 상당히 개선이 되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4분기예요. 4분기 가면 지금과 같은 분위기라 그러면 이러한 저항이 더 세질 것 같단 말이죠. 그러면 가격 상승폭은 4분기에는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되거나 네. 아니면 못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 상황이. 지금 뭐 원자재 가격 오르죠. 메모리 반도체 가격 오르죠. 각종 반도체 부품 뭐 PCB 다 오르니까 PC나 서버나 스마트폰이나 이런 셋업체들은 지금 마진 압박이 상당히 심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은 가격을 안 올려주려고 하겠죠. 자기네들도 돈 못 보니까. 그래서 지금 점차 이러한 그 저항이 심해지고 있고 네. 그게 3분기부터 이제 그런 조짐이 있고 4분기 되면은 이러한 이유로 해서 가격이 오르기가 좀 빡빡해지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반도체가 뭐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예를 들면 스마트폰, PC, 뭐 노트북 포함해서 태블릿, 뭐 약간의 뭐 전자 제품들 조금 소수, 자동차 약간 요 정도 말고는 크게 더 쓸 데가 없죠. 전체적인 비중은 굉장히 뭐 쓰이는 거는 많죠. 심지어 네. 뭐 냉장고에도 들어가고 아, 전기밥솥에도 들어가고 하는데 이제 크게 보자면 근데 이제 크게 보자면은 예를 들면 DRAM의 경우에 DRAM 전체 수에서 PC가 가져가는 비중이 한 10% 후반 정도 됩니다. 그리고 모바일 그 스마트폰 포함한 모바일 쪽으로 가는 비중이 40% 가깝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 쪽이 30%대 중후반 정도. 나머지는 잡다해요. 네네네. 모바일이 제일 중요한 거네요. 모바일 쪽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네. 노트북 포함한 PC에 그 다음에 스마트폰까지 포함하면 대략 한 거의 60% 가까운 그런 수요를 그쪽에서 가져가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러한 쪽에서의 수요 둔화가 생각보다 좀 빨리 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우려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서버 쪽이 이제 30%대 중후반, 이쪽은 이제 아직은 좀 버티고 있지만 네네네. 다른 쪽이 뭐 앞으로 늘겠죠. 그래서 뭐 자동차도 늘 거고 그다음에 뭐 메타버스도 늘 거고 그런 성장 부분에서 늘긴 할 건데 지금 현재는 너무 비중이 작으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나중에 이제 큰 경쟁의 영향을 미칠 것이고 네. 당장 내년 뭐 이렇게 봤을 때는 이러한 그 부분들에서의 수요 둔화가 영향이 좀 있지 않냐 이제 그런 그 생각입니다. 네네. 자 그래서 이제 7페이지 보시면 이제 현물 가격,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현물 가장, 가격. 예, 이게 이제 그 고정거래 가격과 주가에 대한 인디케이터고요. 그리고 네. 현물 가격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주가가 바로바로 바로 영향을 받는다. 그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그때 제가 와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현물 가격이 그때까지만 해도 계속 내리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반등이 나올 때가 된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런 상황이고 주가도 그거에 따른 반등이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어요 제가. 그랬는데 실제로 그때 이후로 현물 가격이 반등이 나왔고 지금까지도 반등을 이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가도 많이는 못 올랐지만은 하이닉스의 경우에 대략 한 10% 정도 최저점 대비해서는 주가가 좀 반등이 나왔죠. 최근 며칠간 또 다시 좀 내리긴 했지만은 그래서 현물 가격이 중요한 거예요. 현물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를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그 현물 가격이 그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이제 이게 장기화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제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 근거는 뭐냐면 그림 12에서 보시면 지금 이 현물 가격은 주로 다 PC드램인데 이 PC드램 쪽에 재고를 보면 PC 업체들은 재고가 적고 그다음에 이제 현물 시장의 유통업자들도 재고가 적고 드램 업체들도 재고가 적은데 이제 현물 가격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모듈 업체들 뭐 킹스턴이나 A데이터 그다음에 뭐 팀그룹 같은 이러한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작년 말 6주에서 굉장히 빨리 늘어나서 지금 10주에서 13주 사이까지 지금 올라왔다. 네. 결국은 이렇게 해서 현물 가격 반등이 나오게 되면 어느 정도 시점 가면 예를 들어서 한 5불 정도 간다고 하면 얘네들이 이익 실현 물량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은 올라가다가 다시 꺾일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네. 그만큼 모듈 업체들이 이 현물 시장에서는 가장 큰 손이고 가장 큰 역할을 해요. 근데 이쪽이 재고가 많다는 것이 현물 가격에 캡을 씌우는 네. 이제 그런 지금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동안의 현물 가격 상황을 보시면 쭉 한번 장기적으로 추세적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다가 3월 초 중순부터 내리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5월 20일 그때까지 내리다가 5월 중순까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까지 다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앞으로의 흐름이 이 전에 봤던 그런 몇 개월, 뭐 6개월, 1년간에 걸친 그런 장기 상승으로 가기에는 네. 이 모듈 업체들의 재고가 많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제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네네네. 이렇게 현물 가격이 사실 오르다 말면 네. 그러면 이제 반도체 주가도 사실 추세적 상승으로 보기에는 좀 쉽진 않다. 반등일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네. 혹시 그 인도가 지금 굉장히 상황이 안 좋잖아요. 혹은 뭐 남미도 지금 좀 안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유럽은 안 좋았다 이제 살짝 좋아질 상황인 것 같고 그러면 유럽 같은데도 스마트폰 같은 게 매출이 좀 늘어나고 혹은 뭐 남미나 인도 같은데도 지금은 너무 상황이 안 좋지만 한 두어 달 정도 지나서 이제 백신도 어느 정도 좀 되면 거기도 이제 상황이 좀 좋아지면 혹시 소비가 좀 늘어나거나 이렇게 서프라이즈가 뭐가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예상되진 않습니까? 예, 그럴 수 있어요. 유럽은 아니고요. 네. 유럽은 거기에는 지금 해당되지 않아요. 아, 유럽은 아닙니까? 유럽은 이미 그 수요의 증가가 이미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쪽은 여기서 더 올라갈 거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근데 말씀하신 인도 같은 경우에 그쪽이 꽤 큰 스마트폰 시장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지금 그 2분기에 코로나19 때문에 눌리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완화가 되면은 올해 하반기나쯤 해서 그쪽에서 스마트폰 출하가 다시 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지켜봐야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포인트를 말씀해 주신 거고. 네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근데 이제 다만 그 그렇게 다시 는다고 하더라도 원래 올해 생각되었던 그런 출하량보다는 못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연간으로 봤을 때 네. 생각했던 규모보다는 지금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지금 보여져요. 네, 그리고 네, 그쪽에서 네. 올라오는 규모하고 그 다음에 미국이나 특히 중국 같은 데서 빠지는 거를 감안했을 때 어디가 더 크냐? 네, 그거는 이제 당연히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에서 빠진 게 더 크니까 네. 네,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수요 쪽 얘기를 지금 드린 거예요. 네, 그래서 수요 네. 쪽에는 언택트 수요가 그 4월 기점으로 해서 둔화되기 시작을 했는데 5월달에 나온 데이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안 좋았다. 그런 얘기고 네.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를 가시면은 두 번째 리스크가 이제 그 반도체 회사들의 캐펙스가 많이 쓰여지면은 그러면 공급 증가율이 내년에 올해보다 낮아지지 않고 이제 수요 증가율은 떨어질 것 같은데 네. 이제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지 않으면은 그럼 이제 업황은 내년에 올해보다 좀 나빠질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공급 측면에서 좀 한번 보는 건데 제가 사실 올해 초에는 반도체 회사들의 그 가이던스 같은 거 이런 거를 종합해서 봤을 때 네. 올해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 증가율을 14% 정도로 원래 제가 그 집계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와가지고 이게 22% 정도로 상향됐어요. 아, 네. 이건 좋은 거네요. 아니요, 좋지 않죠.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죠, 이거는. 공급이 늘어난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여기서 보시면은 그림 14 보시면요. 네네. 10페이지에. 자, 메모리 반도체 매출하고 캐펙스 간 관계라고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한 2년 정도 업황이 둔화가 되면 네. 그 아래 그 파란 막들이 표시되어 있는 캐펙스가 줄죠. 캐펙스가 줄면 이제 공급 증가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그 다음해부터 업황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서 한 2년 정도 업황이 좋아지죠. 그러다가 업황이 좋아지면은 또 캐펙스가 늡니다. 네. 이건 그렇지.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네. 캐펙스를 늘려야 고객들의 늘어난 수요에 대응할 대응하니까. 수 있고 예. 또 그 원가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면 그러면 그 다음 해부터 공급 증가율이 또 높아지면서 이게 한 2년 정도 또 업황이 나빠지고 그러면 캐펙스가 주니까 또 공급 증가율이 낮아지면서 2년 정도 업황이 좋아지고 그런 흐름이 그 반도체 사이클의 역사적인 흐름인 거죠. 네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코로나19가 여기 약간 그 변동성을 준 것 같아요. 뭔 얘기냐면 그림 14에서 보시면은 이번 같은 경우에 2017년, 18년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업황이 좋아졌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캐펙스도 올라가면서 2019년에 떨어졌죠. 업황이. 네네. 저 20년에도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코로나19까지 발생했으니까 더 안 좋아질 줄 알았죠. 근데... 그런데 코로나19가 등장을 하면서 생각지도 못하게 언택트 수요가 발생하면서 네네. 이게 어중간하게 올라와 버린 거예요. 2020년에. 그리고 21년에 올해 이제 큰 폭으로 또 올라가잖아요. 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게 이상하게 2년의 그 업사이클이 만들어져 버린 겁니다. 20년, 21년. 그래서 원래는 19년, 20년 이렇게 20년, 21년 아닙니다. 19년, 20년 내려가면서 다운 사이클이 나오고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21년, 22년 이렇게 올라간 업 사이클이 나왔어야 되는데 코로나19가 들어오면서 여기 네. 트위스트가 지금 가해지고 해서 네네. 20년, 21년에 업 사이클이 완성이 되고 22년, 23년에 다운 사이클이 나올 그런 가능성이 생겨버린 거죠. 자, 그래서 캐펙스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네. 내년에 공급 증가율이 줄지 않는다는 얘기고 지금 한 그 올해 같은 경우 이제 삼성전자가 원래 한 23.5조 원 정도의 메모리 반도체 캐펙스를 쓸 걸로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봐서는 26조 원 이상 쓸 것 같고요. 네.
하이닉스도 한 11조, 12조 정도 생각이 됐었는데 지금 한 14조에서 15조 정도 이렇게 쓸 것 같고 마이크론도 한 10몇 퍼센트 늘어서 네. 10.4조 정도 이 정도를 지금 캐펙스 쓸 것 같은 거예요. 네. 이 정도 캐펙스를 쓰면 그러면은 생산 증가율, 출하 증가율 아닙니다. 생산 증가율이 내년에 올해보다 올라갈 겁니다. 아마 생산 증가율.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죠? 뭐 꽤 느는 거죠. 꽤 느는 거죠. 네. 그래서 생산 증가율은 올라갈 건데 네. 다만 이 출하라는 거에는 생산과 재고를 다 감안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디램 회사들의 재고는 워낙 낮기 때문에 네. 제가 볼 때 출하 증가율이 내년에 올라갈 것 같진 않아요. 워낙 재고가 낮으니까 뭐 안 팔리면 재고 좀 더 쌓겠죠. 디램 회사들이. 그래서 생산 증가율은 올라갈 거고 출하 증가율은 아마 올해랑 비슷한 한 20%, 21%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지는데 근데 내년에 수요 증가율은 제가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한 17%, 18% 정도 될 거로 보여지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보다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올해 업황이 이제 좋은 건데 내년에 갔을 때는 수요 증가율보다 공급 증가율이 더 높을 가능성이 높 그러면은 이제 업황이 좀 둔화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런 네, 얘기인 네.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저번에도 엄청나게 크게 빠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디램 회사들 재고 워낙 적으니까 네. 그러니까 쿠션이 있는 거예요. 네. 19년에 엄청 업황이 나빠졌을 때는 그때는 기억하시겠지만 서버에 대한 지나친 기대감 하면서 그때 재고 엄청 많았어요. 그러면서 네, 그때 네. 이제 엄청난 오더컷과 가격 하락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뭐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 좀 본다는 거고. 아니, 이게 제가 궁금한 게 그러니까 설비 투자, 그러니까 설비 투자를 당연히 늘리면 공급이 늘어나고 공급이 늘어나면 가격에 부담이 되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면 설비 투자를 삼성이나 뭐 하이닉스나 이런 회사들이 늘린다는 건 수요를 예상하고 사실 늘리는 거잖아요. 수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만들면 공급이 줄어들겠으나 공급이 늘어나겠으나 수요를 예상. 그러니까 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제가 뭐 예전 것도 잘 못 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예상보다는 너무 피크를 치고 내려왔다. 전체적으로 수요가 그런 말씀이시지만 그게 단기적으로 잠깐 수요가 줄어든다는 건지 그러니까 큰 그림에서 보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걸 예상으로 해서 캐펙스라는 설비 투자라는 것도 왜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가는데 잠깐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이게 좀 우리가 굉장히 장기적으로 워닝의 신호로 받아들여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이제 지금 질문하신 게 그 투자가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이에요.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질문하신 내용의 요지는 뭐냐면 아니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쪽에서 제일 잘할 거 아니냐. 네. 그런데 이제 걔네들이 그 캐펙스를 늘리고 투자를 늘린다는 얘기는 그만큼 지금 수요에 대한 자신감이 있어서 늘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걱정을 하냐 이 얘기시죠. 네.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반도체 사이클은 없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네, 네. 항상 반도체 생산 회사들이 모든 거를 알고 다 그거에 대한 준비를 적절하게 한다 그러면 네. 그러면 앞으로 나쁠 거 알고 있으면은 투자를 줄이겠죠. 그러면 항상 좋아야죠. 반도체 가격은 계속 올라야 되고 투자 2년마다 반복되는 반도체 사이클은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항상 있죠. 자, 왜 그러냐면 반도체 회사들은 몰라요, 사실. 그러니까 알죠.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을 항상 받고 있고 그거에 대한 판단을 하고 반도체 애널리스트도 그거에 대한 판단을 이제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은 그런 그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가면서 그런데 막상 내가 그 안에 있으면 그거를 사실은 굉장히 그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고객들이 그런 신호를 안 주거든요. 고객들은 어느 순간 가서 갑자기 그 주문을 줄이지 야 우리 앞으로 6개월 1년 정도 후에는 주문을 이 정도씩 줄일 거니까 준비해라 이러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조금이라도 모자랄 것 같으면 8개 필요한데 10개씩 계속 달라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걸 6개로 줄여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근데 그게 좀 제 생각이 좀 안 맞는 것 같은 게 네. 만약에 정말 역사적으로 한두 번 그랬으면 네. 삼성전자도 모르겠지만 네. 지금 말씀은 2년마다 거의 뭐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알면서도 그거에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어요.
이제 그걸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아,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고. 몰라서 당하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래서 네. 일단은 고객들이 그 물량을 앞으로 우리가 이제 하반기 그다음에 내년에 이 정도 필요하니까 이 정도 맞춰줘야 된다. 그러니까 니네들이 어느 정도 그 투자는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면, 야, 뭐 니네들이 지금 말 이렇게 하지만 그때 가서 줄일 거 아니야. 우리는 그거 할 수 없다.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고객들이 원하는 걸 맞춰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반도체 회사 내에서도 각 부서마다 다 그 생각하는 게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케팅 부서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고, 아, 시장 뭐 어디에서 누군가가 지금 향후에 반도체 업황이 나빠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한다. 근데 보니까 이게 조금 말이 되는 것 같기도 하다. 이런 생각을 하긴 하죠. 네. 자, 그런데 생산이나 아니면은 이 세일즈 판매 쪽 같은 경우는 무조건 많이 생산하고 많이 팔아야 유리한 그런 부서들이에요. 그럼 그쪽에서는 항상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지금 고객들이 이렇게 많다,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나중에 뭐 이런 니네들 말 듣고 생산 안 했다가 경쟁사가 그 시장점을 다 빼가고 그다음에 걔네들만큼 실적 안 나오면 니네들 책임질 거냐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올라갔을 때 경영자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 대부분 생산이나 또는 판매 쪽 얘기가 이겨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돼요. 그 주식 투자를 하실 때, 네. 예를 들면은 모든 그런 그 주식 시장이 다 전반적으로 빠져서 저 사람도 돈 잃고 나도 돈 잃고 그럼 좀 덜 억울하죠. 네. 그런데 주식 시장이 막 오르는데 나는 이 A 종목을 갖고 있는데 얘는 빠지고 그런데 다른 사람, 내 친구는 비종목을 갖고 있는데 막 날아가요. 아니 이제 그런 거라기보다 네. A종목은 10% 올랐는데 10%밖에 안 올랐는데 B종목은 막 100%, 200% 올랐어요. 내 친구가 갖고 있는.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억울하십니까? 후자가 억울하겠죠. 그렇죠.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반도체 회사들도 내가 투자를 안 해가지고 시장이 돌아서서 반도체 가격이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내 경쟁사는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엄청 돈 벌었는데 지장점도 올라가고 나는 지장점을 떨어지고 조금밖에 못 벌면 그거는 훨씬 더 큰 규책 사유예요. 아, 그 설비 투자를 안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란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알면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네. 여기서 굉장히 너무 많은 시간을 제가 하려는데 하도 많은 질문들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은 사이클을 만들어내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게 없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드린 거고, 네. 세 번째 리스크인 그 밸류에이션. 자, 그래서 12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제가 워낙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프로님도 기억을 하실 거예요. 글로벌 유동성 YY 증감률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밸류에이션 배스를 비교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그림 17에서 보시는 것처럼 똑같다. 네. 자, 그랬는데, 얘가 올해 2월 달까지는 역사상 최고치로 올라가가지고,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에이션 배수도 엄청 올랐는데 그런데 올해 2월 이후에 얘가 내려가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밸류에이션 배수도 같이 내려가고 있다. 그래서 실적이 엄청 좋고 다 난리가 났는데 주가가 못 오르는 이유가 주당 가치는 오르는데 밸류에이션 배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주가가 못 오르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이게 한번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제 최근에 제가 그때 나온 이후로 또 업데이트를 해보니까 여기 그림 17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 지금 6월 달에도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은 하락을 지속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른쪽 그림 18에서 보시면 작년에 이제 코로나19 지원금이 풀리고 하면서 그 유동성이 그 올라가는 그런 속도가 굉장히 가팔랐죠. 그래서 이제 작년에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가면서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한 겁니다. 그 업황이 좋을 거라는 그런 이제 기대감과 더불어서. 네네. 그런데 올해도 지금 코로나19 지원금 다시 풀리기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그림 18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월 대비 유동성 증감의 그 상승 폭이 많이 내려왔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유동성이 약간 늘고 있긴 한데 이 증가하는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 결국 그게 유동성 YY 증감률의 하락을 불러오고 있고 그게
반도체 회사들의 밸류션 배수를 지금 누르고 있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대와는 달리. 그래서 요거는 여기 그림 17에서 보시면 이러한 밸류션 배수 하락 구간이 보통 한 1년 정도 지속이 돼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러한 약간 추세적인 하락기에 올해 3월부터 좀 들어온 거 아닌가. 그래서 내년 3월 정도까지는 요런 흐름이 지금 이어질 수 있다라는 지금 그런 지금 우려가 있는 겁니다. 내년 3월. 예.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네. 두 번째로 그 밸류에이션 배수에 영향을 주는 그런 요소로 제가 저번에 와서 설명을 들었던 게 그 ISM 제조업 상대 강도라는 거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림 19에서 보시면은 미국 ISM 제조업 지수에서 서비스업 지수를 뺀 거. 요게 이제 ISM 제조업 상대 강도인데 네. 여기 그림 19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OECD 경기 선행 지수를 하고 굉장히 지금 비슷하게 가고 있고 이 얘기는 미국에는 이제 제조업도 있고 서비스업도 있지만 제조업이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여야 그래야 미국 제조업에다가 그 중간재를 팔아서 먹고 사는 OECD 국가들의 경기가 좋은 거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두 지표가 서로 똑같이 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가지고 미국에서 ISM 제조업 지수가 빠졌고요. 서비스업 지수가 올라가고 있죠. 이거는 뭐 워낙 많이 이제 네. 그 회자되고 있는 얘기니까.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오고 있다는 얘기는 언젠가는 OECD 경기 선행 지수도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은 그 미국의 애플, 아마존, 뭐 구글, 그다음에 뭐 각종 뭐 생산 그 제조업 회사들, 자동차 그쪽에다 다 반도체를 팔아서 지금 먹고 살다 보니까 네. 이 미국 ISM 제조업 상대 강도와 우리나라 반도체 회사들의 이 밸류에이션 배수가 굉장히 비슷하게 간다. 그런데 미국에서 5월 달에도 지금 ISM 제조업 상대 강도가 더 내려갔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도 제조업이 좋다기보다는 그 서비스업이 더 좋을 가능성이 미국에서 높잖아요. 네.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반도체 주식 밸류에이션 배수는 아까도 보신 그런 그 글로벌 유동성 증감률과 더불어 이러한 ISM 제조업 상대 강도도 약세로 전환한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배수도 앞으로 다시 이쪽이 지금 그 과거에 보였던 것처럼 올라가기가 쉽지가 않다. 자, 주가라는 거는 주당 가치, 네. EPS나 BPS 같은 그런 주당 가치, 이건 실적이고 거기다가 밸류에이션 배수, 퍼나 PBR 같은 밸류에이션 배수가 곱해져서 나오는 건데 지금 이러한 밸류에이션 배수가 약간 추세적인 하락으로 접어든 걸로 보여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올해까지 그다음에 내, 그 4분기까지 실적이 계속 좋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내년 가서 이제 분기 실적이 조금 낮아지기 시작을 한다 그러면 네. 그 양쪽에서 다 이게 그 좀 주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지금까지 세 가지 리스크가 생각한 것보다 조금 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이제 보수적인 견해를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은 이런 보수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제 입장에서 되게 안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틀리면 완전히 바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맞아도 못 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제 눈에 이렇게 보이니까 이제 어쩔 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고. 아니, 근데 혹시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내용들이 현재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건 아닙니까? 반영이 돼가고 있죠, 지금. 돼가고 있어요? 아니면 네, 돼 있어요? 완전히 돼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럼 더 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는 그 반등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나와서 말씀드렸을 때도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네.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 그 조건은 뭐냐면 첫 번째는 현물 가격의 상승, 반등이 네. 나와야 된다는 거. 두 번째로는 2분기 이제 실적들이 나올 텐데 그런 실적들이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잘 나와야 된다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합쳐질 때 그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런데 네. 실제로 현물 가격 반등이 지금 나왔고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아마 2분기 실적은 지금 시장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난 며칠 사이에 지금 주가가 다시 약간 하락을 했지만은 네. 아직 반등의 그이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반등이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봐요. 그런데 이제 큰 그림으로 이제 내년까지 혹시 내후년까지는 주가는 아마
그 업황은 내후년까지 나쁠 수 있는데 주가는 아마 내년 중에는 돌았을 겁니다. 다시 좋은 쪽으로. 내년 중에? 네, 내년 중에 돌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배수가 다시 돌았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래서 내년에 어느 시점까지는 아마 큰 그림상으로 주가는 눌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네. 다만 단기적으로는 이제 주가 반등은 그 아직은 끝난 거로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제 상황이고 다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렇게 반등이 나왔을 때 이게 추세적 상승세로 완전히 돌아선다라고 그렇게 보시고 거기에 그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시는 거는 저는 권하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때 반등이 나왔을 때는 저는 조금 이렇게 정리하시라 일부라도 좀 줄이시는 게 현금을 비중을 높이시는 게 좋을 거라고 봐요.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상황이면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어렵겠네요. 반도체 몰빵하고 있는. 그 보통 그래서 업황이 좋아질 때는 하이닉스가 반도체 업황이 좋아질 때는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더 오릅니다. 네. 그런데 업황이 나빠질 때는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덜 빠지고요. 그다음에 삼성전자한테는 두 가지 지금 그 이벤트가 남아 있어요. 뭐죠? 하나는 그 14페이지 보시면은 3나노 게이트올라운드라는 그 파운드리 부분에서 사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부분에 대해서 지나치게 기대를 많이 갖고 계시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현재 와서 TSMC 대비해서 최근에 더 삼성전자하고의 네. 격차가 벌어지고 있거든요. 아. 올해 투자 금액만 봐도 삼성전자가 올해 10조가 안 돼요. 그 비메모리 부분에. 근데 TSMC는 30조 원을 투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쉽지 않은데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그 내년부터 3나노의 게이트올라운드라는 걸 세계 최초로 정형을 하는데 네. 이게 잘 되면 그러면은 전력 소모량과 그다음에 성능 측면에서 굉장히 많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공을 해서 네. TSMC로부터 뭐 큰 고객을 좀 뺏어온다든지 시장 점유율이 좀 이쪽으로 온다든지 하면 그러면 TSMC하고 삼성전자 간의 그 밸류에이션 배수 갭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매크로 측면에서는 그 밸류에이션 배수를 누르는 그런 환경이지만 회사 자체의 그런 경쟁력 강화로 밸류에이션 배수가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M&A에 대해서 삼성전자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얘기되고 있는 게 NXP. NXP는 삼성전자의 빈 공간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물건이에요. 네, 삼성전자는 그 아날로그 반도체, 믹스시그널 IC 이런 쪽으로는 사실은 기반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되면 그럼 자동차 반도체 쪽으로도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고 한데 네. NXP가 이쪽에서는 세계 1, 2위를 하는 회사고 이거를 적절한 가격으로 한 55조에서 60조 원 사이로 인수할 수 있으면 네. 그러면은 삼성전자의 굉장히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또 그 회사 자체의 경쟁력 강화에 따른 밸류에이션 배수 상승이 나올 수가 있죠. 네. 그러면 이게 둘 다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 주가는 하이닉스 대비 훨씬 덜 빠질 거고요. 아니면 주가가 안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좀 안 빠진다 하더라도. 이 두 가지 이벤트를 잘 보시면서 그러면서 그 양사 간의 그런 비중 조절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근데 또 삼성전자 더 안 좋게도 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반도체 안 되는 게 노트북, 뭐 스마트폰 안 팔려서 그런 건데 결국 그거 만든 회사가 또 삼성전자잖아요. 그럼 그것도 안 팔리고 반도체도 안 팔리면 더 안 좋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왜냐하면 나빠져도 반도체 네. 쪽이 훨씬 많이 나빠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IM이나 뭐 네. 그런 디스플레이나 가전이나 네. 이런 쪽은 나빠져도 그렇게 크게 나빠지진 않아요. 아. 반도체보다. 반도체는 뭐 가격이 뭐 한번 나빠지면은 반토막도 나고 그러잖아요. 그 이상도 아. 빠져요. 그런데 이제 그 IM이나 이런 쪽은 사실 뭐 반토막이 나거나 그러진 않아요. 뭐 한 아. 10% 감소한다든지 연간으로 출하가 이 정도 있고 그다음에 네. 반도체 가격이 빠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트 쪽에 이익률이 개선된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원재료 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네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익률 쪽에서는 또 그만큼 보정되는 게 있으니까. 아니면 네, 아니면 혹시 그 자동차 반도체가 이제 지금까지는 정말 그 아주 기초적인 수준이고 굉장히 뭐 100나노 이렇게 아주 정밀한 것도 아니었는데 앞으로 이제 전기차가 점점 더 많이 들어오고 전장 쪽이 훨씬 더 화려해지고 정밀해지다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여러 뭐 이런 디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막 대거 자동차에 쓰일 가능성은 네 있어요.
예. 있어요? 예,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 예를 들면은 지금 그 자동차의 자율주행의 단계에 따라서 네. 들어가는 DRAM의 양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뭐 일반적으로 지금 뭐 2단계 뭐 이 정도 수준에서는 네. 한 4GB 정도의 DRAM이 들어가는데 그런데 이제 뭐 이게 뭐 3단계 이상 예를 들면 구글 이제 웨이브인가요? 거기서 네. 이제 가장 그 높은 단계 실험을 했을 때 우리나라 반도체에서한테 64GB의 DRAM을 가져갔어요. 차당. 그러니까 이제 그게 완전 상용화가 되면 네. 그러면 자동차 쪽에서 굉장히 그 지금 줄고 있는 노트북이나 스마트폰 쪽에서의 수요를 많이 메울 수가 있어요. 네, 네, 또 네, 네. 또는 메우거나 더 늘릴 수 있죠. 근데 그게 당장 내년 내후년에 올 얘기는 아니니까. 아, 그건 뭐는... 앞으로 한참 후 얘기니까 5년 아, 뭐 10년 후 얘기니까 중국 쪽 수요는 조금 늘어날 수 있는 분위기가 다시 뭐 터닝포인트라는 그런 게 있습니까? 중국 쪽에? 예, 중국 쪽 수요는 반도체 수요는 왜 줄어드는 거예요? 중국 쪽의 수요는 일단은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다른 나라랑 달리 네. 이 코로나19로 받은 악영향이 굉장히 짧게 끝났거든요. 그렇죠. 2월, 3월, 4월까지만 중국의 IT 수요가 안 좋았지 작년 5월부터 해가지고 중국 IT 수요는 줄기차게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악영향에서 벗어나서 수요가 좋아진 게 훨씬 먼저 발생을 했기 때문에 네. 그게 지금 와서는 소진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한번 굉장히 좋았으면 네. 그러면 이제 잠깐 또 쉬는 기간이 있잖아요. 항상 수요 그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중국 쪽에서 좋아질라 그러면은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네. 아 이게 이제 뭐 큰 적이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사실 그 동안에 5G도 진짜 5G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MMWave 진짜 이제 5G가 들어오면서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그에 대한 그 효용을 크게 느끼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러면 그동안에 5G의 그 실망에서 뭐 사실 뭐 5G라고 들어왔는데 LTE보다도 그 품질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잖아요. 뚝뚝 끊기고.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실제로 효용이 느껴지고 하면서 사람들이 아 이거는 진짜 괜찮다 하면서 또 그동안에 수요도 좀 쉬었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스마트폰을 사게 되고 또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수요가 다시 올라올 수 있죠. 하지만 쭉 말씀 주신 내용은 수요에서도 공급 차원에서도 그리고 배수 차원에서도 어디에도 그렇게 희망적인 그림은 캐치하기 좀 어렵다. 그렇게 너무 그 얘기하시면은 제가 또 하여튼 뭐 저는 이걸 계속 이렇게 매달 체크하면서 보고 있으니까 이제 이러다가 혹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라든지 뭐 이런 쪽이 갑자기 살아나면서 그쪽에서 뭐 한 3분기 정도 들어와서 빵 터져버리면 그러면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서도 변화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그때 가면은 또 이제 이게 주가라든지 그런 쪽으로 해서 제가 좀 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릴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항상 체크하면서 가는 거니까요. 네. 아, 또 반도체 관련해서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예, 공한 저희가 한번 모셔보는 시간 또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쉽지 않은 얘기 예, 해주신 우리 하이투자증권의 송명섭 수석 연구위원님, 하이투자증권이 정말 좋은 회사 아닙니까? 왜요? 아, 물론 좋은 회사입니다만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이유가 궁금하네요. 아니. 하이투자증권에 안 좋아요? 아, 좋습니다. 아, 좋은데 이렇게 예. 얘기하시니까 아, 뭐 어떤 걸 아시고 저렇게 얘기를 하시나 싶어요. 아니 저는 그냥 애사심 한번 어느 정도신지 한번 살짝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 좋은 회사입니다. 예. 예. 리서치 명가죠. 리서치 명가. 예. 리서치 명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하이투자증권에 우리 송명섭 수석 연구위원님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예, 다음에 네. 나오면 좀 더 좋은 말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변화가 생기면 오십니까? 아니면 한 달 정도 있다가 그냥 오십니까? 그건 저는 모르겠습니다. 불러주시면 뭐 나오고 안 불러주시면 못 나오는 거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벨라를 기다리면서 우리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희 잠시 후에 이제 염승환 부장과 함께 오늘 증시 또 개장 상황도 봐야 되겠죠? 네, 오늘 증시 걱정이 좀 되는지 아니면 또 미국장 영향받아서 더 위쪽으로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가치 투자자인데 기술적 분석까지 알아야 될까? 기술적 분석 좀 중요한 것 같긴 한데 배우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2021년도 3프로TV 주식대학 여름학기 교보증권 박병창 부장이 쓴 매매의 기술, 이 책에서는 직접 알려드리기 좀 어려웠던 실제 매매 상황을 강의 영상에 담았습니다. 가치 투자자라도 꼭 알아야 하는, 가치 투자자일수록 꼭 알아야 되는 차트 해석법. 자세한 사항은 페이지2 앱의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